오늘 저녁은 탕수육에 한 잔. 근데 배달은 없어요. 내가 만들어 내가 먹는다. 그럼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기는 길이로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밑간을 할 건데요. 후추, 소금, 조금. 거기에 요리술 1큰술 넣고 잘 주물러 잠시 재워둡니다. 이어서 야채 준비해 주세요. 야채는 다들 한 입 크기로 자르면 되고요. 파인애플은 기호에 따라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탕수육의 소스를 미리 준비할 건데요. 물 1.5컵에 식초 2큰술. 저는 설탕 1큰술과 올리고당 2큰술 넣었습니다. 올리고당이 없으면 설탕만 3큰술 넣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간장 1큰술, 그리고 1소틱 가정에선 케첩 들어간 탕수육 소스를 더 좋아해서 저는 케첩 3큰술 넣었습니다. 마지막 녹말가루 1.5큰술 넣어 탕수육 소스도 준비 끝!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밑간에 둔 고기에 계란 1개와 녹말가루 6큰술 정도 넣어 반죽을 합니다. 약간 되다 싶을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이제 깊은 프라이팬을 준비하고 기름을 넉넉히 부어 170도에 반죽한 고기를 하나하나 떼어가며 몇 번에 나눠서 튀겨주세요. 고기는 두 번 튀겨줄 거라 튀김옷이 익으면 건져내고요. 두 번째 튀길 때는 노릇하게 튀겨내주면 됩니다. 그냥 소금에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역시 소스가 있어야 탕수육이죠. 그럼 소스도 만들어 볼게요. 당근과 양파를 먼저 굽다가 나머지 재료들도 넣고 거기에 준비해둔 소스를 부어
걸쭉해질 때까지 약중불에 끓여 탕수육 소스도 완성입니다. 탕수육은 늘 부먹이냐 찍먹이냐 고민되는데요. 원래 찍먹파이지만 오늘은 과감히 부먹하겠습니다. 여름방학 맞은 아이들에게 오늘은 엄마표 탕수육 어떠신가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